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미디어 매일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을 견디고 오르는 힘, 넉넉하게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깜깜한 밤에 나는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어머니 영영해. 하늘의 오늘 성경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입니다. 이 중에 묵상할 본문은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저는 교육국에서 미디어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노현 목사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짐에 따라 창고에 두었던 선풍기를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확인해 보니 선풍기가 고장났다며 새로 구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가성비 좋은 선풍기를 찾아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하려는 순간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선풍기보다 1, 2만 원을 더 주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모델이 추천 상품으로 떴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 그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또 구매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선택했던 제품에서 또 1, 2만 원을 더 주면 무선 선풍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선풍기에 조금씩 욕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에어컨을 사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제 고민이 눈에 들어왔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적절한 예산, 안방에서 쓸 것인지 거실에서 쓸 것인지, 에어컨과 함께 쓸 것인지 선풍기 단독으로 쓸 것인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다시 검색해보니 무조건 좋은 기능을 가진 고가의 선풍기보다 저희 상황에 맞는 선풍기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선풍기 쇼핑은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더 큰 부분에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기준이 없으면 후회할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고 나서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 고민할 것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동떨어져 보이고 때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샘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은 현재 터키 남동부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안타키아로 불려집니다. 본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실루기아 항구를 끼고 크게 성장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세계사에서도 중요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외교까지 두 시대를 거쳐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 이방인 교회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교회 분위기로 볼 때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가 부흥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란 말씀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분위기를 보았을 때 전임 사역자들을 세우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사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실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디옥을 떠나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과 더불어 세 사람이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원고를 쓰며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부흥시킨 교회인데 라는 마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들 교회로 전임 사역자들이 세워질 만큼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과 헌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 누리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여행은 당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시 선교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특정 지역에 구글 지도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가 있어서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판물과 인쇄기술이 발달하여 가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 떠나라고 했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은 즉시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20km 떨어진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이는 배편으로 하루가 걸리는데 당시 항해 기술을 고려해 볼 때 풍랑과 해적으로부터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한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니 그들에겐 믿음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몫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에게 말씀을 받은 이후 안디옥 교회는 의논하였더라, 고민했더라 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훗날에 지나서 보니 이 말씀이 단순히 출발했다는 의미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배를 탄다는 것은 태풍과 해적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그 이유들로 전도 여행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장래를 계산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며 내 모습을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며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한 이후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보며 하나님 앞에 삶에 결단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